동네에서 소문난 현금 부자 현희 씨. 맛 좋은 사과 품종을 개발해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됐다는데요. 어머니, 저도 내일부터 사과밭에 가서 일 좀 도울게요. 뭐? 아니 너까지 뭐하러? 아 얘 그럴 필요 없다 얘. 왜요? 어머니 저 일 되게 잘해요. 아 됐어.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 아 그래. 그냥 너는 그냥 그 사과밭 근처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응? 어머니, 저 아직 못 믿으시는 거죠? 제가 막 사과 재배 비법이라도 어디 막 팔아버릴까 봐 그러시는 거죠? 아니 제가 무슨 그런 말을? 아니 예, 어쨌든 너는 그 사과밭 근처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며느리 민정 씨는 사과밭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군요. 아니 저 진짜 한 번만 일 시켜보세요. 일 진짜 잘해요. 아이고 아니야. 안돼 절대 안돼. 아 어머니. 며느리에게조차 알려줄 수 없는 뭔가 큰 비법이라도 있는가 봅니다. 민정 씨 무척이나 서운한 눈치인데요. 다음 날 사과밭으로 출근을 하는 현희 씨와 용기 씨. 그런데 그때 아니 이거 민정 씨 아닙니까?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진짜? 나도 데려가. 나도 오늘은 사과밭 꼭 가야겠어. 어?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아무리 사과밭에 가고 싶어도 그렇지 민정 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것 같군요. 예, 저기 약국 앞에 좀 세워봐라. 건강음료 하나씩 마시고 가자. 잠시 후 약국에서 나오는 현희 씨. 어랍시오. 그런데 현희 씨가 음료에 정참을 약을 타는데요. 그러더니 약을 탄 음료를 며느리 민정 씨에게 건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음료를 마시는 민정 씨. 이거 어째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 야. 아,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집에 가자. 아유, 왜 그러니? 아, 그래가지고 어디 사과밭이나 가겠니? 아,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아, 집으로 가요 빨리. 그래. 아무래도 현희 씨가 음료에 설사약을 탄 것 같은데요. 현희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민정 씨가 사과밭에 가는 걸 막는 걸까요? 며느리에게 꽁꽁 숨겨야만 하는 이 집안의 수상한 가업의 비밀, 그 기막힌 정체가 밝혀집니다. 민정 씨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딸 이리 축하해. 아이고. 고마워, 오빠. 이게 뭐야? 와, 귀여워. 세상에. 아빠가 몰랐어? 얼마 전 날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야, 아빠는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고. 아주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 좀. 저런 민정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갑자기 울컥한 모양인데요. 아니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정이 내가 아주 최고로 좋은 산후조리원 보내줄 거니까. 고마워요 사돈. 그나저나 사과가 우리 고향에서 인기가 아주 좋네요. 저번에 주문한 만큼 더 보내주세요. 아이고 정말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아니 사진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니까요. 여기 사과값입니다. 아이고 예. 현금으로 사과값을 건네는 덕진 씨. 우유 액수가 상당한 걸 보니 사과 주문량이 엄청나나 봅니다. 그런데 사돈, 우리 민정이는 사과밭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아이 그럼 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정 씨에겐 사과밭을 보여주지 말라는 덕진 씨인데요. 며칠 뒤.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사과. 나 우리 밭에서 나는 사과맛 좀 보고 싶어. 어? 아이, 그거 말고. 왜? 내가 명색이 사과밭 며느리인데 어떻게 사과를 한번 집에 안 가져오냐? 아이, 사과는 마트에서 사 먹어. 네? 이거 참 너무하는군요. 가업으로 사과밭을 운영 중이면서 사과를 마트에서 사 먹으라니 이거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만큼 있는 걸 집에 하나도 못 먹고. 너 다음 주에는 혼자 집에 있어야겠다. 우리가 시골 장터 돌면서 사과를 좀 팔아야 해서 말이야.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 저도 사과 잘 팔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래 절대 안 돼. 너 임신도 했잖아. 이렇게 힘들어 큰일 나 얘 이런. 저도 장터 가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유. 함께 가겠다는 민정 씨를 걷고 말리는 두 사람. 대체 왜 현희 씨 모자는 가업인 사과반 일에서 며느리 민정 씨를 이토록 배제시키는 걸까요? 일주일 뒤 집에 홀로 남은 민정 씨 무척이나 따분해 보이는데요.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모라남. 그래 뭐해? 뭐하긴. 아유, 혼자 집 보느라 심심해 죽겠어. 우리 집 앞에 내일 장 선다는데 구경 안 올래? 정말? 아유, 나야 좋지. 다음 날 민정 씨가 친구 모란 씨와 만나 장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안 그래도 우리 신랑 따라다니면서 장터 구경하고 싶었거든. 잘 됐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신랑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 우리 서방님은 저 아랫지방 장터로 가시어요. 그런데 그때 아니 현희 씨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 씨. 연애 때처럼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현희 씨와 용기 씨. 안녕하세요. 고생했어. 춥지? 그런데 어째 민정 씨의 얼굴이 금세 일그러집니다. 용기 씨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술 마셨어? 아니. 아니긴. 알코올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마셨어. 힘들어서 몇 잔 마셨어. 아우 진짜. 아우 일 안 하고 다른 데 다니는 거 아닌가 몰라. 빨리 들어가서 씻어. 임신 중이라 그런지 민정 씨가 냄새에 예민한가 봅니다. 잠시 후 용기 씨가 방으로 들어오자 뭔가를 급히 숨기는 민정 씨.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줘봐. 진짜 아니야. 아니, 이건 웬 연고지요?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내가 무좀이 생겼어. 뭐? 무좀? 지난번에 모란이랑 장터 갔을 때 거기서 이 무좀의 특효약이라고 이 연고를 팔더라고. 야! 임산부가 아무거나 바르면 어떡해! 너 이거 몇 번 발랐어? 너 한 번. 진짜. 그런 데서 파는 걸 어떻게 믿고 이런 걸 발라? 이 갖다 버릴 거야 이거. 화를 내며 연고를 갖고 나가버리는 용기 씨. 그런데 이게 이토록 화를 낼 일인가요? 용기 씨 역시 좀 예민한 것 같은데요. 며칠 뒤.
친구와 길을 걷던 민정 씨가 우연히 남편 용기 씨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보! 야, 너울 신라 사과밭에서 일하러 갔다며. 아니, 여기가 사과밭이야? 그러게, 무슨 뭘 일했나? 내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이 겨울에 사과밭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냐? 아, 그리고 아, 며칠씩 장터로 사과 팔러 나간다며. 혹시 너희 신랑 너한테 거짓말하고 두 집살림 차리는 거 아니야? 얜 우리 신랑 그럴 사람 아니거든. 괜한 오해를 면하고자 용기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민정 씨. 아, 자기야. 자기야, 어디야? 어디긴. 사과밭이지. 뭐? 사과밭?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 사과밭? 오호, 이런. 용기 씨는 왜 주택가 골목에 있으면서 사과밭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민정 씨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인데요.